Still got your pearls hanging by my bedsid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목포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어요. 여행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목포를 좀 알리는 좋은 관광지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오셔서 그래서 한번 목포를 가보게 됐습니다. 저도 목포는 처음인데 좋은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맛집도 진짜 많고 또 문학 체험 같은 좀 교육적으로도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포를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좀 보고 그러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여러분,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머무를 첫 번째 숙소고요. 지금 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한 지금 11시? 네, 11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이름표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자가 검사 의료기기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역 마스크랑 이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 이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거 오빠랑 같이 자가 검사 키트 둘다 했는데 둘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코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네, 깔아드릴게요. 두 사람? 네. 우선 세 사람. 이제 주게임인가? 슈퍼를 지나가지고 계단을 엄청 올라왔어요. 라떼 하나 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바스크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좀 쉬다가 좀 옷을 좀 더 편하게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밥 먹은 다음에 이제 아마 산에 야경 보러 갈 것 같아요. 오늘 뭐 드시는 거야? 이게 뭐 드시는 거야? 이거 뭐지?
멸치 아니야? 멸치가 아니야. 뭐지? 이거 먹어줘. 세발 남은 거. 세발 남은 거? 네, 세발. 혹시 이거는 뭐야? 아, 그 같이 그 실같이. 실같이요? 실같이. 실같이. 아, 맛있어. 네, 같이 그 새끼 있어. 아, 아 여기 너무 맛있어. 갈치 새끼요, 갈치 새끼. 아, 갈치 새끼.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청 맛있어. 엄청 부드럽지? 엄청 맛있어. 같이 싸먹는 거야? 괜찮았지? 엄청 맛있어. 끝났다. 역대급. 여러분, 저희는 유달산 조각공원에 왔어요. 오늘 많이 걷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죽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숙소도 옮기는 날이라서 이제 점심 먹고 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짐도 옮기려고 해요. 목포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니트를 진짜 많이 챙겨왔거든요? 전혀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밤에 잠깐 쌀쌀해질 때 빼고. 여러분, 이게 수꿀레라는 건데 이렇게 열무김치랑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쑥떡에 겉에 배강금이고 그리고 조청에 버무린 거예요. 맛있어? 응, 먹어봐. 열무김치랑 먹으니까 신기한 맛. 이거 열무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되게 시원해요.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이거 먹을래?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목포 의상실이라고 좀 개화기 때 의상? 그거 빌리고 좀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여러분, 저기 의상 대여실이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늦게 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원래 두 번째 일정이었던 문학 박람회를 먼저 가려고요. 문학 박람회가 이제 목포시에서 크게 주최를 하는 건데 목포가 문인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최초 근대극 창시자 김우진 작가님도 계셨다고 하고 그리고 최초 여성 장편 소설가 박하성님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문학 박람회에서 좀 책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봐요. 도전 웹트? 어, 신기하다. 어, 이거 해보자. 난 뭐 그리지? 만화 캐릭터. 만화 캐릭터? 엄마, 어떻게 그림 잘 그려? 왜 안 나와?
공 스타일. 공 스타일? 응. 오빠 씻을 줄 알아? 카트가 있더라고요. 모나기라는 주제 자체가 네. 굉장히 요즘 트렌드하고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맞죠. 무겁기도 하고 쉼과 휴식과 뭐 이런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코로나 시대에 한번 되살려보자 라는 취지로 문화 박람회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포가 문인의 곳이라고 했는데 그 네. 이유가 혹시 문인의 곳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포함하면 네 번째로 개항을 했어요. 개항. 아 목포에서 목포가 네 번째 우리나라 개항 항구예요. 아 목포는 항구다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목포는 항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남한만 치면 세 번째예요. 인천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물이 들어온 거죠.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여성 복작 가수들도 계시고 수제관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표현이 잘 되실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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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fire in the rain. Smile within the pain. It's the logic but insane. You cannot know from where it came. It's the way you cross the floor. 이게 닫혀 있었었거든. 여러분 저희 이제 목포 의상실로 왔는데 지금은 문을 열었어요. 진짜 많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빌렸습니다. 이거 모자랑 목걸이랑 그리고 옷. You...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목포 근대 역사관에 와 있고 여기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래요. 그리고 호텔 델루나 촬영지 그런 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역사관 일관 뒤로는 방공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기가 저기 철문으로 닫혀 있는 곳이 여기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여기가 방공호라고 해요. 직접 들어가서 방공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여러분 집에 도착했어요. 오, 여기는 새로 에어비앤비에 왔는데 좋은 게 되게 많네. 그리고 여기가 대충 뭐 부엌? 이렇게 들어가면 방이 되게 새하얘요. 이건 침대 그리고 식탁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좀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산책을 나왔어요. 아까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여기 근처에 산책을 왔는데 진짜 좋아요.
저희는 이제 북교동 골목길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문학박람회 전시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골목길에 전시되어 있는 시나 뭐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벽화도 그려져 있고요. 오늘은 아마 거기를 구경하고 다른 데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 북교동 예술인 골목에 왔습니다. 지금 거기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평론가가 7시 할 때 진도 출생이신데 7살 때 목포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학교 다니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협사하면서 교수를 하셨어요. 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48살에 좀 방병변으로 좀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위가 아주 상상한 문학으로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고화도 전망대에 왔는데 여기 산책로를 걸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갑자기 비가 오네. 여기 보면 나이가 적혀있어요. 45세, 46세, 47세. Dry.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여기 에그타르트 맛집이 있다고 해서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데? 여러분, 날씨가 진짜 맑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중간이라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중간이 뭐 새참이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목포에서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짜장면을 간식으로 먹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 먹는 후식 짜장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simply breathe. Don't you worry, let me blow you up, 'cause I think I know where you always stop. 여러분, 저희는 여기 유달산 승강장에서 내렸고요. 원래는 북항 스테이션에서 타려고 했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도 스테이션에서 타고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내렸습니다. 뷰가 진짜 예뻐요. 노을 지거나 야경일 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굳이 막 북항 스테이션에서 무조건 타야 된다, 고아도 스테이션에서 무조건 타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스팟에서 타고 내리고 또 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타도 그냥 뷰는 보기 되게 예뻐가지고 저희는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저쪽 계단으로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거의 일주일간 지냈는데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 watch you as you drive. Do you know I'm